자, 오늘 아침 아침 시간에 오래 마주 오랜만에 한번 오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우스 클릭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사실 우리 저 선프로 TV 네. 저기 어떻게 보면 최장수 게스트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렇죠. 예. 네. 선프로 TV 전역 시작하면서 아마 거의 시작하셨으니까 이분이 우리 한국 투자 증권 박재영 차장님 아침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네.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 나간다며, 자기. 네. 오늘 제가 또 한번 네, 가야죠. 기록을 세워 주셔야죠. 기록. 클로징 벨 라이브. 네. 3시 반에 시작하죠? 3시 반에 장 마치자마자 네.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이라던데.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 네. 그러니까 5월 25일 딱 그 시장 마감하는 데가 이제 우리랑 호주 정도일 텐데 네, 우리가 더 빠른 거죠? 저희가 더 빠릅니다. 네. 자, 지금 이마 한가운데 상처가 난 우리 박재영 차장님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여쭤보지도 않겠습니다. 주가 빠진 누군가 던진 거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게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그때 보셨잖아요. 입술에 뭐 입술 터진 거. 아, 두창. 어제도 그 얘기 나왔는데. 두창 아니죠? 두창 아닙니다. 원숭이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두창 큰일 납니다. 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대략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어떻게 뭐 예상 가격부터 좀 보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오늘 뭐 예상가는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에서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이제 반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금요일 시장이 미국이 좋았는데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서 이제 스냅이 실적 안 좋다라고 하면서 네. 나스닥 선물이 어제는 이제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 안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어제 이제 스냅이 40%가 하락했어요. 하루에. 43%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장중에 4% 급락하면서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게 뭐 또 다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출발할 것 같고요. 네. 뭐 앞서서 미국 이야기는 대부분 다 하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짧게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네. 이제 스냅이 40%로 하락하니까 그쪽 광고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업체들 다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뭐 알파벳도 5% 하락했고요. 메타도 7% 하락했고 애플도 뭐 장중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다가 그래도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몇 퍼센트 빠졌다고요? 메타? 7% 하락했습니다. 메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광고는 안 하고 사칭 광고만 그 걸러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 김영익 박사님, 네. 박세희. 다 있어요? 그렇게 친구 신청을 계속. 저는 김영익 박사님이랑 친구인데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아, 사칭이구나. 다, 네. 그거 걸러내야지. 네. 메타 작심 해야죠. 메타가 뭐라는 거예요? 네. 메타작 해야죠. 네. 그런데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아베크롬비 같은 종목이 28% 급락하긴 했는데 뭐 네. 이제 펩시코나 소매 업종들이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와서 그래서 아, 시장이 뭐 아주 안 좋진 않구나라는 안도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시작하니까 장 한번 보면서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1분만 네.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16.6%가 줄었습니다. 신규 주택? 네. 미국의 주택 경기도 당연히 줄겠죠. 네, 당연히 이제 주식이 하락하니까 연준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조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CPI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이제 렌트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연준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모기지금리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신규 주택 판매가 하락했는데 이게 아마 개인 소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까 김한진 박사님 경기 침체 이야기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영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서요. 주택 지표는 미국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이 시작이 됐고요. 네. 아, 이 무슨 일이죠? 왜 그러시죠? 코스피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가 네, 13. 왜요? 왜요? 인버스 하셨어요? 왜? 아니 전에 태웅 로직스 나 팔았잖아요. 아. 오늘 거의 지금 상한가 분위기. 상한가요? 짜증. 나머 신소재도 그렇다. 네, 이 권리락 이제 오늘 권리락이니까 권리락 때는 네.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증자해서 그럼 가격이 좀
낮게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해운주도 좋거든요. 19주 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을 네.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은 걱정스러운 뉴스이기도 해요. 이제 물류나 운임이나 이런 것들 소매 판매 기업들이 네. 실적이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네. 우리 물류 운임이 너무 부담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8주 동안 많이는 아니었는데 좀 떨어지다가 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의 채산성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음흠. 그런데 해운주라든지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15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50종목 상승하고 있고 200종목 하락하니까 코스피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도 5포인트 상승해서 87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87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367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고요.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이 270억 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하고 있지만 어제 2,800억이나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270억 매수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많진 않지만 800억 정도 순매수해서 출발하고 있고 외국인은 333억 코스피 그다음에 네. 코스닥은 99억 순매도 중이다. 어제 여계 환율이 6원이나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260원대 오늘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환율이 1290원대에서 1260원대로 떨어져도 외국인들은 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들어올 때 된 것 같은데 네, 된 것 같은데 좀 답답한 네.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강보합 300원 정도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가 500원 상승해서 0.4%씩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이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어제 2% 넘게 빠졌잖아요. 네, 중국의 오더컷 이게 네. 루머가 조금 네. 돌면서 어제 시장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잘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어제 반도체주들도 다 박살났습니다. 어제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주들 크게 하락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 선방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이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플러스인데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상승세가 높진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뭐 LNF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네. 테슬라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 네. 7% 가까이 빠졌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이쪽저쪽 뭐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사는 비용 그거 대출했는데 얼마 네. 밑으로 빠지면 그거 반대매매 나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 트위터 그 인수자금 그 마련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2차전지 쪽도 그리고 또 2차전지가 최근에 또 시장 조정받을 때 크게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안 빠질 때 이제 반등이 나오면 네. 요거 차익해서 다른 거 사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같은 종목도 오늘 4.7% 정도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바이오가 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네. 오늘 출발 시장 모습입니다. 네. 형님 뭐 많이 빠졌습니까? 아니 근데 계속 사칭이 들어와가지고 네. 아 그거 보시겠구나. 사칭 짜증나죠. 지워도 계속 네. 계속 신고가 들어와 이제 톡으로 패매로 네 아니 그 김프로님 친구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김프로님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저거 아, 근데 사진 되게 잘 나왔네요.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사진 되게 종자 돈 모으는 법부터 잘 키워서 노후자금 인생을 마련해서 더 어떻게... 웃긴 거를 뭔지 알아? 그 밑에 보면 문의 투자술이야. 내가 뇌가 없나 봐. 진짜 나쁜 사람들 많어. 아, 뭐 좀 합시다. 내가 진짜 세월랑 차게 할 거니까. 자,
일단 뭐 시장은 대체로 뭐 오늘은 이제 시작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상승 종목도 많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어떤 섹터가 막 달리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제가 요새 뭐 시황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건데 호재는 굉장히 짧게 끝나고 음흠. 악재는 좀 길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아, 어제 밤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공시가 있었거든요. 삼성 SDI가 아틀란티스랑 그 아 죄송합니다 스텔란티스 아틀란티스는 네. 뭐 영화 네, 아틀란티스는 스텔란, 네. 저기 보아의 노래죠 아 네. 그렇죠 스텔란티스 네 미국 인디애나주에 25억 달러 3조 투자하겠다라는 공시가 요새 공시는 다 미국에서 먼저 나와요 아 진짜 그러네 현대차도 그렇잖아요 현대차도 이제 공장 13조 짓는다라는 거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스텔란티스 홈페이지에서 먼저 공시를 했거든요 네. 합작 공지 그 VC 예, 짓는다 아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오늘 뭐 사실 삼성 SDI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또 삼성전자가 5년 동안 450조 이제 그러면 9조씩인가요? 5, 9, 45 90조씩 네. 1년에 90조씩 투자한 곱하기 99단 아, 이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40이 넘어가니까 네. 계산기 없으면 99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 정도씩 투자하잖아요 아 그래요? 450조 통상 그 정도 하지만 그래도 450조는 굉장히 큰 아니, 5년 동안 네, 네. 숫자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뭔가 한 2, 3일은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쭉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고 있고 현대차도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이제 미국 공장 투자 발표하고 어제는 3년 동안 63조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좋았고 근데 그게 뭐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롯데도 5년간 37조 한화도 뭐 37조 원 뭐 몇 년간은 아니지만 뭐 기간 정하지 않았지만 37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아 이게 막 시장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뉴스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매년 매 5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니까 네. 네? 5년 동안 몇백조 투자한다라는 거를 5년 전에도 했거든요. 네. 네. 안 왔거든. 별로. 아휴. 자, 하여튼 뭐 대략 네. 그 정도. 네. 업종 중에는 뭐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있습니까?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종이 쪽이 종이 목재 어제 무린 페이퍼라든지 이런 종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다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갔어요. 네 사실 제가 이유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네. 거에 대표적으로 움직였었던 것들이 종이 목재, 음식료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음식료도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종이 목재, 그다음에 철강 금속,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나스닥이 하락하고 어제 뭐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주가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쪽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반대로 어제 올랐었던 운수 장비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쪽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종이목재, 은행, 음식료, 의약품 이런 쪽이 강세고요. 아까 좀 아쉬워하셨던 태웅로직스가 20% 급등하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운송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통업종, 디지털 컨텐츠, 제약 음식료, 담배 좀 안정적인 안정적인 이렇게 텐션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아닌 것 같아. 그 원칙을 지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두 주라도 갖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한두 주 갖고 있으면 뭐 하게 더열 받지? 한두 주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아 더열 받아요? 더열 받죠. 그래도 뭐 그거라도 뭐 해서 치킨이라도 아유. 사 드시면 되는 거죠. 치킨은 마니커에서 공짜로 주니까. 네, 치킨은 마니커입니다. 치킨은 네 치킨은 마니커죠. 진심닷컴. 네. 네. 오늘 뭐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엔비디아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전해주실 뭐 리포트라든지 네. 뭐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아 오늘 아침에 시황 자료 나오는 거 보고서 나오는 거를 이제 쭉 보고 왔는데 네. 그래도 볼만한 거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인데 네. 네.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잖아요. 이제 실적 시즌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실적 1분기 실적 다 나온 건데 그거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저 밑단에 있는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이런 종목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도 안 하고 네. 그러면 그 실적 가지고도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우린 모르고 있다가 뒤에 보니까 오, 이 기업 PER이 4였어? 역대 최고 실적이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을 정리를 해드리면 영업이익은 72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아주 걱정했던 것 치고는 실적이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굉장히 좋았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58%. 현대차가 17%. 기아차가 28%. 포스코가 33%, 삼성물산이 44%, SK이노베이션이 55%, SK가 45%, 네. LG전자가 39%. 이게 전망치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실적이 좋으면서 뭐 이끌어줬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 2차전지, 철강, 뭐 그다음에 에너지 쪽 이런 쪽이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1분기 실적이?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다른 분기보다? 네. 아우,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죠?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실적을 이제 다시 작성을 합니다. 아. 다시 추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올해 1분기의 환경이 올해 테니까.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1분기를 보고 추정치를 바꾸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신뢰성 높은 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 분기 실적의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시즌 직후 5월부터 9월까지 네. 이익 상향 팩터의 수익률이 높은 계절성이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익이 상향되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계절성을 이제 코스피는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실적이 그냥 뭐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게 아니고 왜 많이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22년 실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음흠. 9월까지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좀 상대적으로 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뭐 1분기 순이익 기반으로 해서 PER이 5배 미만이고 PER이 5배 미만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강한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분기 사상 최고 이익을 기록한 종목들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기업들이죠? 읽어드릴까요? 뭐 그 보고서에 네. 나온 거죠? 네, 이건 네. 팩트니까 네. 흥국화재, 태웅로직스. 아 이게 공교롭네요. 아 몰랐는데 KPF, 조비, 인터지스, 송원산업, 경롱, 한솔로직. 한솔 로지스틱스, DSR, 유신, 한국캐피탈, 황금SD, 고려제강, 로체시스템즈, 현대 BNG 스틸, 대유에이피, 성보학, 아세아텍, 아진산업 이런 기업. 잘 들어보진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스몰캡들.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적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싸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공부해 보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보고서였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 정도 볼까요? 네, 많은데 뭐 그만 해도 됩니다. 그 일진 머터리얼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 일진 머터리얼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일진 머터리얼스 그 뭐 네. 매각한다는 데 네, 12% 네. 지금 네. 빠지고 네. 있는 대주주 지금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4분 전에 보도가 된 거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확정 사항이 아직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쨌든 단독으로 어제 서울경제신문 단독으로 시총 4조의 일진 머터리얼스 매각 추진 롯데 등 인수 검토다 뭐 통상 이런 거 하면 원래는 호재 아니에요 호재 원래는 M&A 되고 그러면 호재인데 아니죠 M&A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호재가 아닙니다 특히나 대주주들이 호재일 수 있겠지만 개인들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M&A에서 주식이 이렇게 올랐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호재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또 다뤘구만. 아침 저녁 하니까 이게 좋네. 네. 네. 하여튼 뭐 일진 뭐 일진 뭐 그 그 그 네. 소식 때문에 빠진 그거겠죠. 네네, 네. 대주 지분 매각. 네. 어쨌든 12.14%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네요. 그죠? 네. 네. 일진 뭐 드리얼즈 관련된 장대 음봉이 확 발생했네요. 아, 지금요? 네. 아. 야, 장이 다시 마이너스예요. 힘이 네? 없어요. 네, 장이 네, 힘이 없습니다. 장이 마이너스 전강 후약. 이게 네.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중국... 같은 것들 네. 다시 하,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좋다 그럴 때 사면 꼭 물려. 네. 삼성전자도 아. 현대차도 뭐 코, 니콜 얘기 나왔었죠. 네네네. 네, 하락하고 있고 LG 에너지의 솔루션 네. 많이 약하군요. 2.5% 정도. 이런 장에는 뭐 한전 같은 게 잘 버티는군요. 보니까 어제 오늘 그죠? 굴뚝주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양새고요. 태웅하고 태웅 로직스는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입니다. 어. 네. 태웅은 저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저 조선 기자재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조선 기자재고 태웅 로직스는 물류. 그러니까 예. 근데 계열사인가? 그렇진 않나? 태웅 거는 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마 다른 회사 같긴 하네요 느낌이. 예. HTS에 다 나오니까 편람을 한번 좀 보면 보통 이 태웅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우리 기업인들이 참 좋아하는 이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웅장하고 좀 큰 느낌 뭐 이런 거에 예. 삼성, 태웅 이런 거 관계가 없는 회사 관계 없는 회사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짧게 리포트 하나 보고 징징쇼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걱정되는 게 이제 수출이죠. 20일 날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일마다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맞습니다. 20일 날 수출입 지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24%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일평균으로 보면 이제 영업일수가 하루 더 많아서 24% 증가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랑 유럽은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미국은 전년 대비 27%, 유럽은 25%.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에서 철강 수급이 잘 안 되면 네. 다른 데서 또 돌려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랑 미국은 잘 되고 있는데 중국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겠죠. 예, 중국 수출을 네. 보면 4월 달에는 2.9%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4월에 2.9%로 급감했었던 중국 쪽에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수입이 16%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네. 수입은 네. 왜냐면 이제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4월 달에 완전히 막혔었던 게 5월 달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 그래서 그게 좀 긍정적이고 지금 환율도 지금 원화가 1290원까지 가는 약세에서 네. 지금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나왔는데요. 네. 상해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리커창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막 자동차에 보조금 주겠다 네. 이런 것들 부양책 발표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어제 중국 시장 급락했거든요. 이제 양해 차지 않다. 부양책 내는 날 급락하면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기다려왔었던 게 중국의 부양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20일이었죠. 기준금리 5년물 낮췄고 그다음에 어제 부양책 소규모지만 부양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부양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 나오면서 위안화가 지금 좀 강세로 가고 있고 네. 우리 원화도 조금 강세로 가고 있고 내일 금통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2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러면 금리도 올리면 원화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우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주식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가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들 오늘 좀 있었고요.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일단 하고 네. 또 한번 아, 우리 박지영 사장님도 한번 징징 씨 한번 워낙 또 그 클로징 밸 라이브에서도 징징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징징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